집에 가는 길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5시 25분. 참 살기 좋긴 하네. 인도도 잘 꾸며놓고 이런데 뚝 떨어져서 편한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완도를 뭐 찾는 게 되게 해먹었는데 여기는 안내 표시가 너무 잘 돼 있어. 너무 잘 돼 있어. 헤맬 일은 없어. 저희 해남이 뭐 하나씩 이렇게 꾸며놓으면 좀 규모가 크면서 확실하게 굉장히 대충 해놓은 게 아니에요. 투자를 확실하게 하고 돈을 또 제대로 뽑더라고요. 근데 완도는 그냥 허퍼. 그냥 좀 예를 들어서 어떤 조각 작품을 했으면은 뭐 거기다 투자를 별로 안 해요. 그러고 나서는 공짜야.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좀 식상할 때가 있어. 더 규모도 적을 뿐더러 조금 수준작보다는 조금 떨어진 작품을 갖다 설치해놓고. 근데 이제 이 해남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서울에 내놔도 손색 없을 정도로 좋은 작품들을 비싸주게 구입했겠죠. 그런. 그러고 나서는 이제 또 주변에 확실하게 또 뽑더라고요. 투자한 돈을. 그리고 사람 상주시켜놓고 돈을 뽑고, 투자한 거 뽑으면서. 그러니까, 결과적으로는. 그리고 믿을게요. 이제, 후기 인상이 해남권 돈이 안 아깝다. 그런 평을 받게 되죠. 그치. 그러죠? 맞아. 근데 이제, 완도 같은 경우는 공짜로 하면서 좀 덜 투자를 한 느낌이 들고, 또 그것이 연계되지 않아요. 해남을 그래놓고 식당을 만들어서 또 오는 손님도 곳곳에서 잡아서 돈을 뺐는데, 그런데 이제 완도는 그냥 그런 게 없어, 그냥. 그런 게 끝이야. 진짜 끝이야. 그때 어천박물관도. 근데 돈을 쓰고 온 해남이 기억에 남고 또 가고 싶고 그런다는 거지. 근데 이게 바다 풍경이나 이런 것은 해남보다 완도 풍경이 훨씬 더 물 색깔도 그렇고 더 아름다운 게 많거든. 그래서 개발을 못하고 전방에 과속 전문가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. 그러니까 해남들이 아주 잘 뭘 전문가들이 꾼들이야. 꾼 그런 것 같아요.